어펜딕스는 플루이드로 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런 경우에 어펜딕스는 콜론과 스몰바울의 하이퍼페리스탈시스로 인해 찾기가 어렵다. 어펜딕스를 찾아보기 바란다. 트위스티드 어펜딕스는 여러 개의 타겟 사인으로 볼 수 있다. 어펜딕스를 찾아보기 바란다. 얇은 어펜딕스를 찾기 위해서는 정밀한 스캔 기술이 필요하다. 어펜딕스의 직경은 2.3mm이다. 어펜딕스를 찾아보기 바란다. 어펜딕스 안에 피시즈가 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어펜딕스를 찾아보기 바란다. 어펜딕스 안에 피시즈, 가스가 차여 있어서 후벽을 볼 수 없다. 이런 경우에 어펜딕스는 찾기가 어렵다. 어펜딕스를 찾아보기 바란다. 좌측 영상은 시컴과 어펜딕스 밸브를 볼 수 있다. 우측 영상은 반대쪽 아래로 주행하는 어펜딕스를 볼 수 있다. 영상에서 하얀색 점은 어펜딕스 밸브이다. 하얀색 점을 기준으로 이어지는 레트로시컬 어펜딕스를 볼 수 있다. 일부의 성인에서 어펜딕스는 파이브러스 스카로 남기도 한다. 어펜딕스 팁은 파이브러스 스카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 어펜딕스 팁 쪽은 뮤코저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. 어펜딕스 팁의 크로스 섹션 영상에서 뮤코저는 볼 수 없다. 어펜딕스 미드 포션에서는 뮤코저를 볼 수 있다. 지금까지 어펜딕스의 여러 종류를 보았다. 이것들 중 두 개 이상이 섞인 어펜딕스는 찾기가 어렵다. 이전에 보았던 레트로시컬 어펜딕스이다. 이것은 레트로시컬 어펜딕스, 신 어펜딕스, 파이브러스 스카 어펜딕스가 합쳐진 것이다. 가장 찾기 어려운 어펜딕스 중 하나이다.